재료과학 밀가루 예상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과제빵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밀가루 이론 부분에서 밀가루에 관한 문제만 뽑아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또 예상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밀가루에 그 전분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밀가루의 전분은 한70% 들어있죠.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수분입니다. 자, 이 수분은 한 14%가 들어있죠. 그 다음으로. 그래서 답은 수분 이렇게 되고요. 경질밀과 연질밀을 상대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이전에 경질밀과 연질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경질밀이라고 하는 것은 밀 알의 그런 그 경도, 딱딱함의 정도에 따라서 연질밀 또 반경질밀 또 경질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딱딱한 밀, 즉 경질밀로는 강력분을 만들고 연질밀로는 박력분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력분을 만드는 경질밀은 즉 연질밀 박력분을 만드는 연질밀보다 단백질 함량이 적다 하는 것은 틀린 거죠. 그래서 즉 이것은 많다 해야지 맞게 되는 겁니다. 많다가 단백질 함량이 강력분이 당연히 그 단백질 함량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제빵용 밀가루 강력분 얘기하는 거죠. 빵 발효에 많은 영향을 주는 손상 전분의 적정한 함량은 4.5에서 대개 한8% 정도 손상 전분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밀알을 껍질 부위 또 배아 부위, 배유로 분류할 때 자, 배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했습니다. 배유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은 밀알의 대부분으로 무게 비해 약한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유인 거죠. 또 해분 함량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또 무질소물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전체 단백질의 약 90%를 구성하며 무게 비에 대한 단백질 함량이 높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배유에 있어서 밀 전체, 이 배유는요, 이렇게 배유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배유가 있습니다. 요 배유 부분에는 밀 전체 단백질의 70에서 7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9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에 그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백질 중에 배유 부분에 그 단백질이 70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다음의 문항 중 밀알의 구조를 크게 세 부위로 나눴을 때, 세 부분을 나눴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밀알을 크게 우리가 세 부위로 나누었을 때 배아, 네배 위또 껍질 부위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죠. 탄수화물이 비교적 많은 것은 했는데요. 탄수화물 즉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분이 많은 것은 여기에서 밀가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버터는 지방이 많겠죠. 계란은 단백질이 많을 거고요. 우유는 수분이 많을 겁니다. 그죠? 자, 밀가루의 탄수화물 중그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 함유량이 여기에서는 답이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는데요. 밀가루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전분이고요. 그죠? 스타치인데 이 스타치 전분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밀로스가 20%고 아밀로펙틴이 8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찹쌀이나 뭐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100%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분이. 그래서 여기서 답은 아밀로펙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에
1.8%의 해분이 있을 때 이를 제분을 해가지고 밀가루로 만들면은 밀가루에는 그 해분은 몇 프로가 되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밀 1.8 이 밀을 1급 밀가루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밀을 1급 밀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했을 때 해분 함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밀에 1.8%의 해분이 있어요. 밀에. 근데 그걸 이제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껍질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되겠죠. 제거되니까 해분이 요거보다는 당연히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데 얼만큼 낮아지느냐? 4분의 1에서 한 4분의 한, 아까 5분의 1 정도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계산을 해주면은 1.8 나누기 4 이렇게 하면은 한0.45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해분이 많으면 일어나는 것중 해당되지 않은 것은 했어요. 해분이 많으면. 자, 해분이 많다는 것은 해분이 많은 밀가루일수록 껍질 부위가 많이 들어갔다, 포함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껍질 부분이, 밀을 제분할 때이 껍질 부분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속이 검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밀이 밀가루로 변할 때 증가하는 거. 자, 밀이 이제 밀가루로 변하게 되죠. 이럴 때에 증가하는 것은 뭐냐? 수분하고 탄수화물이죠. 즉 전분이 이제 많이 이제 증가가 되겠죠. 어떤 재료를 태우고 어떤 재료를 태우고 요거 좀 이해가 좀안 되시나요? 이걸 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밀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가루로 만들면 이것을 우리가 가루로 만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여기다 가수를 줬죠. 수분을 공급을 해줬어요. 왜? 껍질이 질겨지라고 수분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수분이 증가하죠. 그리고 탄수화물이 이제 그 증가하게 되는데, 탄수화물은 즉 전분이죠. 전분은 이 내배요 안에 있는 거고, 껍질 부위가 날아가니까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11번. 어떤 재료를 태우고 나면 재가 되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회분. 제 회자를 써갖고 이제 회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밀에 함유된 회분, 즉, 무기질이죠. 무기질이 가장 많은 것은 이것은 인산 칼륨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분의 주 성분이 인산입니다. 밀과 밀가루의 성분에 대하여 알맞는 것은 했어요. 답을 그냥 볼게요. 밀의 해분은 1.8이고, 그거를 밀가루로 만들면 0.4 정도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밀에서 2에서 3% 차지하면서 발아 하는 부위는 뭐냐? 배아인 거죠. 밀은 어떻게 해요? 배아, 껍질, 내배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죠. 그랬을 때에 이 배아가 한 2에서 3% 정도 돼요. 껍질이 한 14에서 한1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내배유가 한13%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밀가루의 지방 함량은 얼마냐? 한 1.3% 정도 됩니다. 아, 밀가루의 수분 함량은 요거는 이제 중요하죠. 14%. 우리가 제가 제빵을 하면서 밀가루의 수분 함량 14%인 것은 알아두어야 됩니다. 계란의 수분 함량, 계란은 75%가 되는 거죠. 그다음 또 우유의 수분 함량이 88% 이렇게 되는 거. 요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밀가루의 무게당 전분의 함유량은 몇 프로인가? 자, 밀가루의 전분은 약70% 정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밀의 내배유 비율은, 앞에서 얘기했죠. 18%.
83% 이게 있습니다. 자, 해분에 대하여 맞게 설명한 것은 했는데요. 해분이 많을수록 글루텐 함량이 많아진다. 요게 이제 답이 됩니다. 이 껍질 부분이 이제 많다는 거, 이 껍질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이 글루텐 함량이 이 껍질 부분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 부분, 해분이 많을수록 껍질 부분이 많은 것이 글루텐 함량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가루를 용도별로 나눌 때 일반적으로 해분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거냐? 자, 여기에서 해분 함량이 낮다라는 것은요, 해분 함량이 낮다라는 것은 박력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력분은 제가용이죠.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 요런 것들은 강력분이 되겠고요. 해분 함량이 높죠. 크래커용 요거 중력분이니까요. 요것도 좀 높을 겁니다. 밀가루 함유된 해분이 의미하는 것. 자, 밀가루의 해분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가? 광물질인 그 껍질 부분이 많다. 맞죠? 그래서 정제 정도를 알 수 있다. 정제 정도를 이제 재분율을 같은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질 소맥이 연질 소맥보다 해분 함량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경질 소맥이 즉 강력분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저 강력분은 왜요? 이렇게 파쇄하는 과정에서 이 연질 소맥보다 강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껍질 부분이 같이 힘있게 다 갈려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분 함량이 많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2번 밀 재분 시 조질 공정, 우리가 그걸 갖다 가수 공정이라 그러죠. 템퍼링이라고 하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것은 어때요? 그 가수를 줘 가지고 외피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템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렇게 있으면은 파쇄하기 전에 여기다 수분을 공급을 해준다 그랬죠. 템퍼링을 해주게 되면은 이 껍질이 질겨지죠. 질겨져 가지고 깨지면서 껍질 부분이 밀가루 속에 혼입이 덜 되기 때문에 여기 그 순수한 그런 그 밀가루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거 내배의 팥을 용이하기 위해서 요거는 아니고요. 다음 밀가루의 숙성 기간으로 알맞은 것은 밀가루를 숙성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숙성 기간이 한 달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24번에 밀가루를 만들 때 산화제 처리를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 산화제로 뭐 L-아스코르빈산 즉 비타민 C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반죽의 탄력성하고 신장성을 높여가지고 가스 보유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밀가루의 산화제 처리를 합니다. 제빵용 밀가루에서 빵 발효에 많은 영향을 주는 손상 전분으로 적정한 것은 이거 계속 문제가 조금 반복됐는데요. 4.5에서 8% 되겠습니다. 자, 26번 밀가루 중 밀기울이 혼합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해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밀가루 중에 밀기울 혼합률이 얼만큼 많이 들어갔느냐? 그건 해분 함량이 높으면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글루텐, 즉 밀가루 단백질이죠. 밀가루 단백질이 아닌 것은 이 글루텐, 미오신이 아니에요. 그죠?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 글루테닌하고 글리아딘 그리고 소량의 글로불린도 들어가 있죠. 이것이 바로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인 것입니다. 또 같은 문제인데요. 글루텐의 주된 성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글루텐인하고 글리아딘 이 두 개가 만들어졌다. 자, 어떻게 해요? 이
밀가루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 밀가루 안에는 이런 글루텐하고 글리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물이 들어가서 같이 반죽을 하면서 글루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밀가루 배합 시 글루텐은 무엇과 결합해서 형성이 되는가? 자, 사실 밀가루 안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가장 그런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글리아딘, 글루테닌, 뭐 메소닌, 알부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주 성분은 글루테닌하고 글리아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글루테닌하고 글리아딘은 굉장히 친수성, 물하고 친해요, 물하고. 친수성을 가진 그런 고분자, 아주 작은 분자의 그런 화합물들입니다. 이 단순 단백질인데 이게 물하고 같이 섞이면서 이것이 엉켜지면서 물이 이제 글리아딘을 한 손으로 잡고 글루틴을 한 손으로 잡고 서로 이렇게 한 몸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뭐죠? 글루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단백질 함량이 제일 많은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거 뭐죠? 글루텐 함량이 많은 거, 즉 강력분이 되겠습니다. 강력분과 박력분의 성상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당연히 단백질 함량의 차이로 우리는 강력분하고 박력분을 구분을 짓습니다. 제빵적성에 맞지 않는 밀가루는 했습니다. 자, 제빵적성, 즉 강력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글루텐의 질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강력분의 글루텐의 함량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제분 직후 한달 정도의 숙성 기간이 지난 것이 좋고요. 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즉 글루텐 함량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프로타제 함량이 많을 것 이것은 아니에요. 이제 미리 수해를 입었거나 발효된 밀을 제분한 경우에 배아가 섞인 그런 밀가루에서 프로타제가 뭐죠? 프로타제 프로테인 분해 효소죠?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타제하고 아밀라제 모두 과잉 생산돼 갖고 그런 밀가루로 만들게 되면은 반죽을 했을 때 반죽이 달라붙으면서 제품에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프로타제 있긴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은 제빵적성에 맞지 않다. 제과형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은요, 즉 박력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예요? 요게 약한8% 정도인 박력분이 단백질 함량으로 좋다. 제과형 밀가루. 자, 34번에 강력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강력분은 다 맞습니다. 연질 소맥은요, 박력분을 만들죠. 연질 소맥으로는 박력분을 만듭니다. 35번에 자, 여기서 식빵용 제조 밀가루 원료, 식빵용 제조 밀가루 원료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강력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강력분. 강력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 강력분 얘기한다는 것은 즉 초자 질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자 질미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밀알은 경도에 따라서 단단한 그런 굳기에 따라서 뭐 하고요? 경질밀하고 영질밀로 나눈다 그랬어요. 경질밀, 연질밀. 그런데 보통적으로 이 경질밀, 딱딱한 밀은, 글루텐 함량이 많고, 부서지는 연질맥은 글루텐 함량이 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렇게 밀이 생겼는데, 이거를 갖다가, 반으로 잘라요, 이걸. 반으로 딱 잘라서 보니까, 이거 반으로 잘라보니까 투명합니다. 반투명. 단단하니까 이제 투명하겠죠, 당연히. 단단하니까 투명합니다. 투명하니까 이것이 이제, 그걸 갖다가 초자율 70%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투명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초자율이라고 얘기하고 초자질 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자질 밀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강력군인 거고, 분상질 밀이 있습니다. 분상질 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적으로 그 30% 그 투명도가 한 30% 되는 겁니다.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분상질 밀이라 그래요. 그 연질 밀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밀로 만드는 것은 박력분이 되겠습니다. 박력분, 요거는 박력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초자질 밀 이렇게 되겠습니다. 36번 제과용 밀가루 제조에 사용되는 밀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거냐? 저기에서 그 일단 그 경질밀은 이제 안 되고요. 그죠? 여기에서 박력분은 연질 춘맥은 글루텐 함량이 좀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질 맥 중에서도 연질 동맥이 제과용 밀가루, 즉 박력분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밀가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맥분에 관한 가장 그 관계 중 가장 바르게 바른 것은 했는데요. 식빵은 강력분 해야겠고요. 단가자빵 강력분이죠. 제과에 박력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면 이게 가장 바른 거죠. 제면에 라면, 국수 이런 거 만들 때 우리는 다목적용 중력분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 중 전형적으로 특급 박력분을 사용하는 것은, 특급 박력분 해분 함량이 아주 그 낮은 그런 그 1등급 박력분은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파이나 식빵 강력분을 사용하죠. 우동은 중력분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 밀가루 중 스파게티나 마카로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 바로 정답이 나오죠. 두렵밀분입니다. 굉장히 그 경질밀, 딱딱한 밀로다가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카로니 같은 경우 만들면은 굉장히 그 이렇게 그 기계에 그 익스트루션 기계에 아주 그 작은 노즐로 이 나오게 되는데, 글루텐 함량이 약하면은 그렇게 그 모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함량이 많은 그런 그 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렵밀로 만듭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밀가루 25g에 젖은 글루텐 6g을 얻었다면 밀가루는 다음 어디에 속하는가? 자, 이거 어떻게 얻은 건가요? 자, 보면은 자, 여러분이 어떤 그 밀이 이렇게 있습니다. 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밀가루가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눈으로 봐서 아나요? 이걸 그냥 보면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죠.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걸 반죽을 해야 됩니다. 이거 100g에 물 50g 이렇게 놓고 반죽을 해갖고서는 이걸 흐르는 물에, 거제에 싸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서 전분을 다 씻겨 버리면은 나중에 껌질 같은 부분이 이제 남게 돼요. 껌질 부분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무게를 달아 봅니다. 그 무게를 달아 봤더니 6g이래요. 그게 6g. 6g이 나왔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6g 어디요? 밀가루 처음에 최초에 몇 g이었어요? 25g이었죠. 그것으로 나누어 주고 다시 백분율로 해야 하기 때문에 100으로 곱해 주면은 24%, 즉 밀가루의 24%에 해당하는 6g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젖은 글루텐, 젖은 습부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우리는 그 건조 글루텐 말려야 되는데, 이걸 그 말리려면 건조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젖은 글루텐 양만 가지고 있어도 건조 글루텐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공식에 의하면은 건조 글루텐은 젖은 글루텐 나누기 3 하면은 나온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수분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기 3 하니까 8%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8%는 박력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식빵용 밀가루의 습부량, 즉 저중 글루텐 함량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식빵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강력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강력분은 대체적으로 한13% 정도, 12에서 13% 정도죠. 글루텐 함량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누기 3 하면은 나오겠죠. 3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5% 습부량이 저중 글루텐 함량이 있으면은 적당하다. 밀가루 수분 함량이 1% 감소할 때마다, 1% 감소할 때마다 흡수량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밀가루의 수분 함량이 대체적으로 한 14%죠,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감소를 했다면 한13% 됐겠네요, 그죠? 13% 됐으면은 나중에 물을 갖다가 또 넣어줘야죠, 여기에 반죽을 하려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적으로 이제 그 반죽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반죽을 할때 밀가루의 수분 함량이 14%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가수를 합니다. 가수를 하게 되면 얼마죠? 대체적으로 뭐한뭐60% 정도? 예, 60% 넣는다고 이렇게 하면은요. 더하면은 한 70, 한4% 정도 나오잖아요. 여기 반죽이 됐을 때 74%가 이렇게 반죽의 수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줄었죠. 이게 13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물을 더 넣어줘야 돼요, 그죠? 여기 물을 더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얼마를 더 넣어줘야 되느냐? 보통적으로 1.5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에서 한16% 정도를 더 넣어줘야만 이 반죽 수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밀가루 수분 함량이 1% 감소할 때마다 흡수율이 얼마나 증가되는가 하면은 1%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그 흡수율이 증가가 된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활성 글루텐을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그 활성 글루텐은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그 저중 글루텐 만들었죠. 그걸 건조를 했죠. 그 건조한 글루텐을 다시 분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랬다가 글루텐이 부족할 때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게 활성 글루텐입니다. 그래서 재료상에서 활성 글루텐을 팔아요. 이렇게 팔면은, 이제 예전에는 그 옥수수 식빵 배합에 그 활성 글루텐을 첨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몇년 전에 이제 그 배합이 바뀌면서 이제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옥수수 식빵 같은 경우 20%의 옥수수 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가루에는 글루텐 함량이 없기 때문에 그 20%에 그 해당되는 20%에 해당되는 글루텐의 양을 갖다가 활성 글루텐으로 넣어줬었습니다. 왜요? 발효 내구력을 증가한다든가, 또 흡수력 증가, 또 부피 증가를 위해서 넣어줬던 건데요. 향 증가는 아닙니다. 자, 박력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박력분, 연질 소맥으로 제분한다. 답이 바로 나오죠. 밀가루의 등급을 무엇으로 기준하는가? 해분 함량에 따라서 밀가루를 갖다가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말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밀가루 선택 시 해분 함량이 가장 낮아야 하는 제품은, 자, 해분 함량이 가장 낮아야 된다는 것은 박력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력분의 해분 함량이 높아요. 해분 함량이 낮다는 얘기는 즉 박력분이고, 제과를 만드는 박력분은 스펀지 케이크가 되겠죠. 자, 다음 파이용 밀가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파이용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강력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파이 껍질에 구성 재료를 형성하게 되고, 유지와 층을 만들어 결을 만든다. 글루텐 함량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야 된다. 너무 높거나 낮지 않아야 된다. 너무 높으면은 파이는 밀어 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안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백이 양호해야 된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래 재분율이 낮을수록 커지는 것, 미래 재분율이 낮을수록 커지는 것은 이것은 뭐죠? 탄수화물이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 밀을 이렇게 쓰면은 밀을 재분하면서 재분한다는 것은 이제 껍질을 이제 깎아낸다는 얘기죠. 껍질을. 재분시 제거되는 비율이 그 높은 곳으로 그 껍질 부위가 적게 함유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고, 따라서 회분, 단백질, 또 지질, 이런 성분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탄수화물의 그런 성분은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냐면은, 자, 이 탄수화물은 이밀 중앙 부위에 이제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를 껍질 부분을 이제 날려 보내게 되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의 성분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밀가루의 재분 수율에 따른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재분 수율이 증가하면은 껍질 부위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질 함량이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분하게 되면은 이 재분율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증가했다면은 뭐100 아니면 또뭐한90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쓰는 밀가루가 70% 밀가루 뭐70 2%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증가했으니까, 재분 수율이 증가했으니까 100에서 한990 정도 됐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기질, 껍질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그 껍질 부분의 무기질 함량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중 재분율을 구하는 식은, 자, 재분율은요, 원래의 소액, 얼마가 있는데, 그것이 재분하고 증량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 100g의 그런 밀가루, 100g의 밀가루를 만들고 나니까 어때요? 70g이 돼버렸죠. 나머지 30g 어디로 갔죠? 껍질 부분으로 다 날아가 버렸죠. 백분율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10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재분율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과용 밀가루의 주요한 기능이 뭐냐? 제과용 밀가루. 여기에서 이제 함정일 수도 있는데, 제과용이 됐든 제빵용이 됐든 밀가루의 주요한 그 기능은 결국 구조 형성, 글루텐이라는 그런 그 단백질에 의해서 구조 형성을 하는 겁니다. 제거에서 유화작용은 결환이 이제 하게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설탕이겠죠? 뭐 껍질색 개선, 이런 것도 이제 설탕, 결환이 하는 주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빵용 건조재료, 또 팽창제라든가 유지재료 이런 것들이 알맞은 배합률로 균일하게 혼합된 원료가 프리믹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빵용 밀가루 선택 시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 제빵용 밀가루 선택 시 고려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제빵용 밀가루를 선택할 때는 단백질 함량이 얼마인지, 흡수율이 얼마인지, 화분 함량은 얼마 있는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전분량은 아니죠. 자, 밀가루 중에 가장 입자가 고운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메쉬라고 하는 것은요, 메쉬라고 하는 것은 체를 통과한 그 분말 제품의 입자 크기 단위로 가로, 세로 1인치, 이 정사각형 안에 그 얼마나 그 많은 그리고 많은 눈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200개가 들어가 있으면 200 메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가 높을수록 고운 제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글루텐 중에 있으며 70%의 그 알코올에 용해가 된대요. 요거는요, 글루블린은 물에 녹지 않아요. 그 다음 알부민은 물에 녹습니다. 그 글루텐이는 물에 녹지 않고 또그70% 알코올에도 녹지 않는데 이 글리아딘은 물에는 녹지 않지만은 70% 알코올에는 녹습니다. 요거는 알아두셔야겠어요. 56번에요. 대두 가루는 밀가루에 부족한 어떤 영양소가 많아 빵의 영양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중그 영양소로 오른 것은, 자,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은요. 밀가루에는 그좀그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대두가루, 콩가루죠. 대두가루가 보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죽을 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런 그 영양 강화 목적으로 대두가루, 콩가루죠. 대두가루를 갖다가 넣어서 반죽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 필수 아미노산을 갖다가 보충해줄 목적으로다가 사용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대두가루를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면 뭐 고소하고 좀더 맛도 좋아요. 자, 호밀빵 제조 시에 호밀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호밀을 왜 사용하는지. 자, 호밀가루 사용하는 이유는 독특한 맛 때문에 그러죠. 또 색상, 또 조직의 특성, 이러한 이유인데, 호밀가루에 있는 그 단백질은 밀가루 단백질과는 질적인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하고 신장성이 나쁘기 때문에 이 호밀가루로 만든 빵은 잘 부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밀빵으로 만든 빵들은 구조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재료과학에서 밀가루에 대한 예상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